라고. 와, 대한민국 빅 히트 크림 파워풀 엑셀. 들어갔다. 52. 어스크린 샷은 임팩트 구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무래도 게임이다 보니까 쇼게임은 이 필드랑은 별도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라. 다 짧아. 다 짧아.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칠, 육, 팔, 십칠. 17m. 오, 나 왜 이렇게 쳐?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 제발. 됐다. 11, 20, 30. 우와. 다섯, 하나, 둘, 세 개. 들어가. 76, 86,
많이 봤다. 우측으로 방컷 봤습니다. 내리막 감안하세요. 태국에서 좌우를 이야기할 때 오른쪽은 좌, 반대로 왼쪽은 사이. 종합 골프 채널 골프클럽 H가 만든 태국 골프 투어, 검색창에 골프투어h.com을 검색하세요. 83, 11, 72, 70. 터프. 짧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팔, 단점부터 해도 돼요? 네. 단점은 좀 진득히 못해요. 그래서 연습할 때도 보면 계속 채를 바꿔가면서 하는 편이에요. 한 가지로 막 한 시간씩 막 이렇게 연습 못하고. 그래서 일단 흥미를 좀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바꿔서 하고요. 장점은 그것 때문인지 좀 그래도 재밌게 오래 골프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엄청 세게 쳤다. 45, 50. 러프. 아, 피니치. 엄마! 깜짝아. 아이고, 진짜 가냐. 짧았다. 45, 50.
헐. 게임을 하는 것보다 확실히 숏게임 향상, 스코어는 숏게임이잖아요. 그 향상은 확실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아마추어 분들도 뭐 스크린이 바쁠 시간에는 어쩔 수 없지만 좀 한가한 시간에는 연습 시간 대신에 그 숏게임을 한번 들어가서 연습을 해보시면 이 숏게임이 좀 감각이 느는 효과를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요. 54. 어렵다.
그 고질병이라 그러죠. 계속 나오는 습관이 손목이 좀 힘들 때 많이 처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손목 안 처지게끔 계속 좀 테이크백을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이고. 어프로치할게요.
연습 끝. 오늘 저의 연습 방법을 이렇게 보셨는데 샷을 할 때 좀 긴장이 많이 되셔서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처럼 템포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그런 분들은 더욱더 숏게임 쪽으로 오히려 치우쳐서 연습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요. 그래서 저와 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